남구 신정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신정평화시장. 이곳 2층에 청년몰 키즈와 맘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입점해 있는데요. 최근 장사가 안 돼서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은 하지 않는데 문은 그대로 열어둔 가게가 많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울산시의회 김시현 의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먼저 청년몰이 어떤 건지부터 얘기해 주시죠. 네. 1985년 상가형 시장으로 문을 연 울산 신정평화시장은 상권 쇠퇴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던 곳입니다. 이에 시장 일대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꿈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울산 1호 청년몰 키즈와 맘이 조성되었는데요. 신정평화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청년몰의 조성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1년간 총 11억 7,600만 원의 예산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을 정해두고 12개의 점포 창업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편의시설 및 공용 공간, 매장 리모델링 등 공간 기반 조성과 임차료, 인테리어 마케팅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소벤처 기업과의 남구 경제 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년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에서 국비 공모에 선정돼서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코로나 등이 겹치면서 상황이 어려워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지 않는데 왜 임차료를 계속 부담하면서 가게를 빼지 않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청년몰을 운영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청년몰의 운영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만약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다면 그동안 지원되었던 임차료는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하는데요. 이와 더해서 리모델링 되었던 부분과 집기료까지 모두 놔두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8개월 동안 지원됐던 임차료를 위약금으로 돌려줘야 하는 부담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서 운영하지 않아도 과계를 갖고 있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또한 운영 시간이 10시부터 저녁이죠? 21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 운영에 사용되는 전기료나 홍보 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운영하지 못함에도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청년에겐 부담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아도 임차료만큼 부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청년 창업가는 나가지도 못하고 운영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에서 계약 만료 기간인 10월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네, 위약금 규정이 문제군요. 네. 건물주만 좋은 일 시킨다는 소리가 나올 법 이제 한데요. 어렵게 선정된 청년몰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되살리기 위해서는 코로나 시국에 맞춘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행정이나 의회에서는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네, 사실 국비와 시비를 들여 1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사실상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리모델링이 되었지만 현재 청년몰 2층 같은 경우는 쾌쾌한 악취와 함께 공용 난방이나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개별 냉방망 기기를 준비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도 1년에 불과하다 보니까 하자 보수 신청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코로나는 물론이지만 설령 코로나가 닥치지 않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불편함이 있어 이용객이 줄어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였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정작 청년몰 사업이 리모델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남구 관계자는 청년몰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를 어길 수 없는 노릇이라면서 점주들의 사정도 헤아리고 점포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봤지만 대안이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울산광역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에서는 청년몰이 개관하고 자주 현장을 방문하면서 고충을 듣고 대변하는 역할을 이어갔었습니다. 사실상 실패라고 평가받는 청년몰 1호점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데요. 남구 관계자 말대로 대안이 없었다면 실패가 당연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을 변경하고 기준의 틀을 벗어나야 실패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규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규정이 방해된다면 고치고 더 나아가 없애고 새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해야 합니다. 조금 더 당사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울산시 의회에서도 이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을 건의할 것입니다. 울산은 청년 순유출률이 전국 1위입니다. 청년몰 사업이 좋은 성공 사례로 남아야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울산에서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텐데요. 정치권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은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